안한건아니라하셨는데선생님이뭐어느정도레벨인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국가일단조금이거부터해볼까안녕하세요자그래서뭐맞든틀리든어떤소리가날지한번읽어볼까요 gas 그렇죠 gas gas 이러면되겠죠뭐 gas gas 상관없어요그다음에이친구는게임게임이고요게임그다음에gag 하면되겠죠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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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고요그다음에는 get get 오케이그러면은이거는뭐될것같아요이친구맞든틀리든어차피영어발음이뭐미국발음다르고영어발음영국사람발음다르고호주사람발음다르니까딱정해져있는건없어그래서얘는어떤소리날것같아요 garage 그렇죠 garage 소리나겠죠 garage garage 그다음에얘는뭐될것같아요 foot okay heel heel 보통 EA 가 E 나 E 되는건혹시알고있어요 EA 는 E 나 E 가돼요얘가 heel 이면 heel 이면얘는뭐가될까요 heat 그렇죠 heat 되겠죠 heat 그다음에얘는뭐가될까요그렇죠 honey 죠 honey 오케이그러면 B 레벨 B 레벨에서얘한번가볼까오케이자이친구뭐가될것같아요 change 그다음에얘는 change change 오케이얘는뭐될까오케이그다음에얘는뭐될까 shake shake 오케이대충알것같고요그다음에는일단유치할수도있어맞습니까하지만뭐선생님이어느정도공부했는지모르기때문에일단제일이거부터해볼까 자인사하는말나옵니다 Hello Sam Hello Sam 뭐 Hi Sam 할수있는거알죠그뭐이거넘어가고그다음에는 Bye Sam Bye Sam Goodbye Sam 하면되겠죠 Goodbye Sam Goodbye Sam Goodbye Sam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자이것도좀재미가없는것같고그렇다면은한이정도가볼까그래서얘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하면되겠죠 Are you happy? 보통학원에서이렇게안가르치긴하는데 happy 의뜻이뭐예요 happy 행복한한오그렇죠선생님은이제무슨시다라는얘기를한혹시혜민이같은경우에이런말들어봤지네혹시이거까지들어봤나얘도들어봤어요아니요안들어봤습니까선생님한테뭐가형용사인지설명해줄수있어요아니요까먹었어요그건잘못하겠어요네그러면뭐가명사인지설명해줄수있어요아니요그것도안되고오케이그러면동사가뭔지는알겠습니다어떻게공부했는지알겠어요자선생님이이말되게안좋아하는말이야이말이말되게안좋아해안써근데이런말을많이들어봤다는얘기는뭐일단알겠습니다선생님은얘대신에어떤시라고할거예요어떤시어떤이거어떤시거든요 happy 그렇죠행복한사람들이런다치자그럼어떤사람들어떤사람들그렇죠선생님은이런말을보고모아놓고어떤시라고해요이런말안쓸거야중학교올라가기전까지는그렇습니까그다음에이런말안쓰고선생님은뭐라고할거냐면이름씨라고할거예요이름씨뭐명사라는거대충뭐공책책상뭐구미혜민이뭐대구뭐아까뭐연필
뭐 이런 게 명사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죠. 그쵸? 근데 나는 명사란 말 안 쓰고 이름씨라고 할 거예요. 전부 다 뭐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한테 붙인 이름들이네.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은 동사란 말 안 쓰고 하다시라고 할 거야. 하다시. 예를 들어서 플레이 테니스 뭐 플레이 어쨌든 플레이의 뜻이 해민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네. 무슨 뜻이에요? 놀다. 그렇죠. 이거 놀다죠. 그거 놀다. 그러면 eat는 먹다죠. 그렇죠. 그럼 혹시 read도 아나요? read 읽다. 응, 잘하네. 그렇죠. 그러면 understand 이해하다. 응, 그렇죠. 초등학교. 그러면 send는 오케이. 얘는 보내다 라는 뜻이야. 많이 알고 있네요. 여기 먹다, 읽다, 이해하다, 놀다, 보내다, eat, read, understand, play, send 이런 애들을 보고는 또 그동안은 동사란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은 동사란 얘기 안 하고 하다시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C레벨일지 뭘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C레벨에서 한 중간쯤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부탁하는 표현이 쭉 나오는데요. 얘는 Sit down 뭐 하면 되겠죠. S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가능한 건데 뭐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게요 만약 한다면 Yes 뭐 이래도 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죠. I will sit down 이래도 되겠죠. 혹시 will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뭐 할 것이다. 조동사란 얘기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것까지 안 들어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러면 C레벨에서 C레벨 마지막 거 한번 가볼까? 오케이. 그래서 I like milk. 그럼 Like milk? You like milk? 조금 애매하네. 애매한데. 오케이. 어떨 때 are you 하고 어떨 때 do you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고, 일단 알겠어요. 바쁜데 와서 테스트 만드느라고 수고했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 혜민이가 C레벨 하기에는 좀 낮고 D레벨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뭐 날씨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되거든요. 뭐 날씨가 어떻니? 뭐 이런 거. How's the weather? 뭐 이런 것들부터 하면 될 것 같고 혜민이가 서희랑 같은 학년이니까 그럼 몇 학년이지? 5학년. 5학년이죠. 그쵸? 저랑도 같은 학년.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D레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좀 어려운 말,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이런 설명으로 배웠던 걸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 선생님은 그렇게 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사실 일본 말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수업을 들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오케이. 그렇게 일단 D레벨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서희랑 같이 해서 우리 학원에 다녀보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D레벨 책은 뭐 아까 슬쩍 보여줬지만 뭐 한 4학년 2학기부터 5학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D레벨이에요. D레벨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학년에 맞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거기에 좀 어렵게 설명드렸던 거 쉽게 설명을 들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다른 학원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클래스 카드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그날 배웠던 것들을 그날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랑 할 때 1대1 수업하기 전에 테스트를 쳐야 돼요. 그건 좀 귀찮겠지만 혜민이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는 편이에요. 말로도 테스트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리 내서 말하고 하는 것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D레벨로 판정을 할게요. 오케이.